풀어준 다음에 해주고 은파 혹시나 모르 은파 한번 봐가지고 안 빠져주고 다시 큐를 돌거든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케이. 아우 진짜 패시브 드럽게 안 맞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패치된 지가 언젠데 단식을 하고 있어. 와들 안 했어. 아무도 와들 안 해준 건가? 우리도 그렇다만. 아 뭐야 안 걸렸어. 미신 씨가 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미친. 갑자기 살인. 탑이나 미드 다시 한번 봐줍시다. 지금 풀이 다 빠져있어가지고 가지면 괜찮아요. 미르를 바로 가져도 될 것 같긴 한데. 뭐야 이거. 아씨. 아 저기서 마주쳐 왜. 안 될 텐데. 되니? 그렇지. 아니 어디까지가 미친. 아 존나 아깝네. 오 이 녀석. 또 음파 맞았어. 뭐야? 뭔가를 본 것 같아. 요거 벌리긴 하냐? 획득한 골드가 7인데? 단식 끝난 지가 언젠데, 씨. 저걸 아직도 하고 있어. 와, 뭐야, 이거. 7골드는 좀 너무하지 않나? 힐. 아, 늦었어. 나도 챙길까? 아니 밀면 어떡해! 난 이 자식이 이거 7화는 초반에 1렙 때 본 것 같은데? 1렙 때 보고 끝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없어. 그냥 도벽으로 도는 게 너무 훨씬 많은데? 세상에. 그 패치 노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야 저 분신이 더 세? 아, 전력 먹었으면은 이미 먹었을 시간인데. 저렇게 안 먹었어. 어디 간 거야? 가라, 사이온. 효과는 대단했다. 아니, 미신이 몇 분째 안 보여.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아니 리신이 진짜 안 보이는데? 어 왔다. 얘 8레벨이야. 으흠. 어 이거네 나한테. 뭐 이러면은 고통 산다. 보세요. 뭐 하시냐고요. 아 돈 많다. 아 쇼진 바로 뜨는데 외상덕에. 자 쇼진 간 다음에 존나 가겠습니다. 하타 텐트리 괜찮거든요. 내가 칼날비를 몇 번 써본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약한 구간이 없어. 이게 감정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약한 구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약한 구간이 없어 딱히. 레드 있으면 세고 레드 없어도 세. 그냥 세. 근데 대신에 좀 맞딜을 해야 된다는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샤코만의 졸려라는 그게 없긴 한데 상대가 맞딜이 세면 약간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해요. 근데 그거 제외하더라도 진짜 좋은 눈인 것 같아요. 아 자꾸 방생하는 거야 짜증나게. 준 다음에 해주고 음파 혹시나 모르 음파 한번 막아주고 안 빠져주고 다시 클 돌거든요. 아 까비 전까지 잡을 수 있어. 아니 자꾸 벽을 쳐도 막아. 지금 왜 저래? 상태가 안 좋아. 계속 벽을 받는 거야 왜? 이제 존냐가 뜨면 한타 때 디시브를 세 번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쇼진으로 한번 벌고 존냐로 한번 벌고. 하면 한타 때 그 디시브를 세 번이나 쓸 수 있겠죠. 집을 살짝 갔다 올까? 밑에 어차피 밀려서 응? 비벼지네. 오니 이걸 살아? 미친. 하여간 진짜 궁 아주 기똥차게 쓰는구만. 내가 여기 살아갈 수 있을까? 1초. 아 음파 맞아버렸어. 아깝다. 이거는 진짜 절대 죽을 수가 없다. 이건 넘어간 거 아니냐고. 자 존냐라 존냐와 초시계로 5초 버틴 다음에 쇼진의 창으로 또 한번 디시브 쿨 벌면은 진짜 이돈상 완벽하다. 한타 때 디시브를 세 번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가능하지. 아 잠깐만. 훈이야 응 한 번 더 있어. 봉 쪘네. 파란 강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일로 가는 척 하면서 씹어주고. 어 잠깐. 한번 더 쓰고요. 잘 가고요. 아 이거 디시브 한번 더 또 들어왔어. 얘 뭐야?